안녕하십니까. 고랑이 보호협회 임순남입니다. 오늘 이 타이거 캠프에서 여러분들을 진작에 이렇게 만나뵈야 되는데 많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방에 있는 카메라, 이 유튜브를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전하랴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상당히 눈도 많이 오고, DMZ에는 야생동물들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호랑이가 남한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북한 호랑이, 러시아 호랑이, 모든 호랑이의 피가 섞여서 건강한 야생 호랑이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호랑이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송을 하는 김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꼭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호랑이 명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고려범이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그 신문이나 이런데 이 방송에서 하는 이 호랑이 명칭이 다 엉터리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조선범이다, 무슨 백두산 호랑이다 이런 그 아주 그 수준 낮은 그런 글을 쓰고 그렇습니다. 아주 창피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고려범이라고 제가 유엔 학술 발표회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호랑이가 생존해 있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북한 대표의 분이 네 분이 오셔서 제가 한반도의 이 호랑이에 대한 그 모든 과정을 얘기하고 또 이 남한의 호랑이가 살아있다는 그 발자국을 비디오로 유엔에서 실제로 러시아 학자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And has had a wealth of experience internationally. I think we're very lucky to have his assistance during this workshop and leading up to the workshop. Thank you. Can I turn to Mr. Chuang Li to... 네, Is he okay? М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есть информация о встрече этого хищника. Condition of the leopard and tiger populations, as well as commercial bird species on the Russian territory of China. 지금 보는 이 비교로 추측하면은 한국에서 1998년 2월 26일 날 촬영한 테이프입니다. Hi everybody, I'm going to show you a portrait of Tiger. 지금 한국에는 호랑이가 없다고 해서 제가 러시아 가서 히크로 박사님한테 지도를 5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호랑이를 시작해서 우선 발자국을 이렇게 여러 박사님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But I have found the footprint of Korean tiger in 이곳이 이제 화천, 강원도 화천에 있는 그쪽에서 촬영한 건데, 한 번하고 한 달 이상을 조사했습니다. 그 선을. 한 달 이상 조사를 해 그 바짝을 볼 수 있다고 피크로 박사님한테 말씀 듣고, 계속 한 달 동안 산에 올라갔더니, 분명한 여기 이제, 이 팜프렛에, 팜프렛 준 이 발자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The Russian expert who surveyed in South Korea for these tigers. So far we got the just footprint. Later we take picture of whole body of tiger. Body of tiger. 하루빨리 한국 호랑이나 북한에 있는 호랑이나 러시아에 있는 호랑이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커피타임 시간에 저한테 북한 대표분께서 오시더니 제가 하나 질문이 있어서 임 선생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질문이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조선에서는 범의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대표분께, 그, 북조선에서는 조선범이라고 그러고,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아무르호랑이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동북호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게 우리 고려범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려범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요. 예, 고려범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임선생이 그, 명칭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 연구조사, 남북한인 연구조사 없어서, 제가 95년도에 그 러시아에 들어와서 호랑이 배우기 시작해서, 남한에 있는, 살아있는 호랑이를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문을 하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조선범이라고 부르죠?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만 살았습니까? 호랑이가? 그 전에도 살아있는 건데 왜 조선이라고 그 범을, 이름을 줬습니까? 우리도 연구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다 모든 호랑이 종을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자꾸만 자기 종으로 만드는 그 위치에 있는데, 우리도 하루빨리 같이 노력해서 이 우리의 대표 동물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 고려범이 조선시대보다는 저 우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러시아 와서 이 호랑이를 조사하는데, 여기 러시아의 땅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호랑이가 다니는 곳에 고려 산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이 우리 고려, 이 발해 땅, 또 이 중국에 있는 훈춘, 그 만주 땅, 이게 다 우리 땅에 있는 그 우리 고려범인데, 우리가 어떻게 조선시대에만 살았던 것만에 이렇게 이름을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그 훌륭한 말씀입니다. 임 선생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우리 같이 호랑이를 조사해가지고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모르고, 제가 이제 그렇게 고려범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신문, 방송, 이런 데서, 백두산 호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안 가고 다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면, 북한 대표분이, 남조선에서 범을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백두산 호랑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백두산을 가지고 있는, 북조선에서는 조선범이라고 하는데, 남조선에 백두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 아주 그 창피하고 그 수준 낮은 그 유치원 애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이 바보 같은 그 질문 받고 그 백두산을 오라고 그러면 아주 창피 되게 당합니다. 남조선에 백두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기 북한에 있는 우리 조선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모든 호랑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범입니다. 그렇게 아무 조사 없이 국제 이런 학회에 가서 얘기했다가는 아주 그냥 망신 되게 당합니다. 그나마 제가 95년도부터 그래도 러시아에 있는 최고 권위, 비크노 박사, 또, 이, 호랑이 최고 생포 전문가, 블라지미르 크로글로프 씨. 뭐,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지도를 받아서, 또, 남한에서 이렇게 호랑이를 찾기 시작해서, 호랑이가 10m 이상 올라가는 것도 제가 세계 최초로, KBS 뉴스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최고 학자가, 호랑이는 3m 이상 못 올라간다고 제 비디오 테이프에 그 녹음된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틀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위축당할까봐 내가 그걸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있는 이 호랑이가 모든 그 러시아에 있는 발해 땅, 또 만주 땅, 그 훈춘, 블라도보스토크, 하바로스크, 이게 다 옛날 우리 과거의 영토였습니다. 그 호랑이가 고려인들과 고려산삼, 고려범, 이렇게 훌륭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노력을 안 해서 지금 명칭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유엔 학회에서 남한의 고려 범위 명칭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당, 타이거 캠프에서 시험 방송 겸 이렇게 고려 범위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이제서부터 고려범이라고 너무 아주 훌륭한 이 고려범의 이름을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